자, 안세진 기초 12개발 요 과정만 알면은 노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음 영상 기회 주시면은 또 마지막 9개발이 있습니다. 21개발. 자, 자 이번에는 요선자쿠 1번. 요선자쿠 1번. 자, 이번에는 요선자쿠 2번 갈게요. 아, 예. 다 똑같습니다. 손만 틀리지. 2번. 그리고 또 요선자쿠 3번을 어깨걸이인데 이렇게 들어서 3번. 그래서 보내주고. 자, 4번은 여기서 그냥 쉬어주라고 했죠. 여사님들도 힘드니까. 시니어 여사님도 힘들어요. 그래서 5번은 그냥, 5번은 5분발 해서 그대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5번은. 자, 6번은 터널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깨에 올려놓고. 7번은 그대로 건너가면 되겠죠. 등뒤로. 7번은.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셔가지고. 마무리는 이제 1번 발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1번 발로. 자, 8번은 5번 발로 보내줄게요. 5번 발로 보내주고, 8번 발로 건너가서, 여기다 이제 목에다 놓고 빠지면 재밌어요. 이렇게 여성이 우리 형님에게 이렇게 목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준다. 그래서 마무리는 그대로 5번 발 풀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9번은 이대로 들어서 5번 발 이렇게 해서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니어 여사님, 누님들을 이렇게 모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는 5번 발이 편안합니다. 자, 11번 틀어주기는 그대로 잡고 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고 틀어주기. 횟수는 이런 거는 한 3번이나 4번이 좋아요. 그래서 적당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마지막 12번은 5번 발하고 여성 잡고 8번 발 건너가서 여성을 남자 등 뒤로 보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 그대로 3번 발, 3번 발에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번 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세진 12개 발을 요선, 요선, 요선 48개의 기술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그 남은 기술이 있어요. 자, 이제 13번인데 고급과정이에요. 시니어분들 고급과정인데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자 제자 이제 9가지거든요. 1번 제자리에서 5번 발 한 다음에 이렇게 여성을 이렇게 딱 막아줍니다. 그래서 1번 발 돌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끝나고 나면 1번 발로 건너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성하고 5번 발 한 다음에 5번 발 한 다음에 여성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그래서 마무리는 1번 발. 그래서 다시 이거 잡고 1번 발 하면 이렇게 이렇게 돌려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성 앞에서 돌기인데 이거는 안세진 2번 발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 손 잡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1번 발로 건너가시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시니어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외곽 돌기라고. 그러니까 고급반이었죠. 시니어분들 중에서도 좀 몸이 60대 같은 50대 같은 시니어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우가시는 이거는 안세진이 우리 2번 발 들어오실 때 형님들 여기서 마주보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딱 갖다 놓고 여기서 그냥 5번 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어려운 거 후가시 2번 발로 들어와서 양손 잡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4박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후가시 하시면 자세한 또 상세한 기술은요 또 계속 업데이트 할 거니까 꼭 계속 구독 눌러주시면은 다 보실 수 하나하나 공부하실 수 있어요. 거의 뭐 학원 안 다니시고 여성 사모님만 계시면 시니어 누님만 계시면 두 분이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박4박이라고 요선 잡고 안세진 1번 발로 가서 1번 발로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박4박 어렵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거예요. 4박4박 그래서 요거는 좀 외곽돌기부터는 좀 몸은 50대, 나이는 시니어 분들이 좀 할 수 있는 기술인데 그래도 넣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지게 스텝 5번 발로 하고
8번 발로 건너가서 그 지게 지는 모양. 우리 시녀분들은 고향이 시골인 분들은 지게 져봤죠? 그 지게 지는 모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게를 지었다. 그 마무리는 이렇게 꺾는 발로 나옵니다. 자, 이제 물레방아. 물레방아는 6번 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번호가 되게 중요해요. 초급을 무시해버리면은 여기서 발을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초급 마스터하신 분들은 이제 터널 들어가서 이렇게 서로 등지고 돈다. 이렇게 서로 등지고 돌아서 물레방아라고 이름을 졌는데 이것도 따르게. 근데 시녀분들은 어지러우니까 한 이렇게 두세 번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술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 할 거예요. 이제 지금은 요손 위주로 했는데 요손도 다 있을 때에서 업데이트 하니까 구독해 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